자기 환작 인적이자여.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도적놈을 갖다가 저 자식이라고 이렇게만 착각을 한 것이다 그 말이라. 근본 자신이 아니더라. 이것은 순진히 망이지 말이지. 생사 근본이요. 이것은 생사 근본이요. 망상연기라. 이것은 망상연기더라. 이것입니다. 요건 이제 현사 스님의 말씀인데, 현사 스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겠습니다. 이 현사 스님이라 하는 설봉 스님의 제자인데, 별전 말이지. 선에만 이 통달하니 아니라, 이 경륜은 삼자에 아주 해통하니에요. 해통하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선에 대해서만 단납자들이 와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교리에 있어도 말이요. 교리에 있어도 그 분쟁이 생기고 혹 이견이 틀려서 말이지. 논란이 생기게 되면은 그 최고 재판관은 누구냐면 그 당시 재판관은 현사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불교에 있어 말이요. 성과 교를 통해서, 성과 교를 통해서 의심나는 게 있고, 서로서로 논란된 게 있으면 말이요.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현사 스님에게 와서, 이견을 들어보고 말이요. 현사 스님이 이견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판결되고, 할마침 아주 천나의 아주 최고 말이지, 권위자로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스님도 장 하시는 말씀이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만든 공부를 크게 성취를 하고 말이요. 무슨 법을 갖다가 성취했다 하더라 해도 실직이 어떻게 체득이 돼야 되는데, 말은 소용없는 거 실직이 체득이 돼야 되는데, 그 체질 체득된 말이지, 그 표준을 갖다 어디다 세우느냐 이것이야. 어디다 세우냐 하면은 제일 인자 막 곤란한 것이, 아무리 큰 우찌 경계를 갖다가 성취했다 하더라 해도 대개 보면은 깊이 말이지 깨치지 못하고 근본 망의 말이지, 근본에서 여기에서 인적위자하고 망의 근본에 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말이지, 누구든지 잠 꽉 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잠 꽉 들면은, 잠 꽉 들면 안 되니까는 말이지, 아무리 자기야 부처보다 이상 서가 뭐 달마보다 이상 말이지 큰 경계를 성취하고 큰 법을 성취한 것이 생겨 들더라 해도 잠이 꽉 들어서 안 되걸란 말이여. 그것은 근본적으로 공부가 아닌 줄 알아라 이것이라요. 그래서 이 고구정녀로 현사 스님이 말이여, 오메이랴, 즉 말하자면은 아주 잠 꽉 들어서 경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전등노인이나 여러 기록에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또 의력이 또 따로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수가 많이 인적위자가 있고, 도적놈을 자석을 삼다 그 말이여. 도적놈 암만 해도 잘못 자석을 알아놓으면 그놈한테 손해봤지 말이야. 손해봤지 이익은 없다 그 말이야. 도적놈을 자석을 갖다가 알고 자석 취급을 해놓으면 어찌 됩니까? 지만 망하는 게야. 우리가 이제 공부한 데 있어서 아무리 공부를 갖다 어디 많이 한 것지만은 말이야, 잠 꽉 들어서 안 될 때는 말이야, 그게 공부가 아니니까네. 아예 공부 취급을 하지 말고 아주 그걸 이제 생각을 바리삐라 이것이야. 그런데 이거 좀 이렇습니다. 보통 어찌 가다 보면 말하자면 공부하다 저한 생계에 좀 나면 말이야, 이것이 견성이 아닌가, 이게 성불이 아닌가, 이도 견성 성분 아니더라고 하지, 내 공부와 제복 지피도 간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많이 일반식이 되는데, 그 이제 표준은 어느 곳에 있냐면 말이야, 아무리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한 것과 잘 된 것들라고 해도 잠 꽉 들어서 안 되거나 전체가 다 아닌 줄 알아라 이것이라. 평운, 이것은 이제 박산스님이나 간이가 평안입니다. 차시 농정은 하냐, 이건 농정은 순진히 망상연기라 그 말이야. 농정은이란 것은 농정은 하였니 합수시의 기주부득이니 주부득준대 말이야. 잠 꽉 들어서 벌써 주제에 앉는단 말이야. 잠 꽉 들어서 없어진단 말이야. 생사도래 자마생절 낳고 생사도래 할 것들 말이야. 어떤 기질 갖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취급하냐 이 말이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라. 일생을 호란주고 하니 말이지, 일생 동안 고인 쉴데없이 만듦 이리저리 한다 그 말이야. 기단 호인 이리오면 다뭐 어떤 사람만 위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역자 뭐 지금 자살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말하자면은 누구든지 공부를 한 데 있어 말이야, 잠 꽉 들어서 여기에서 안 되거나 말이지, 이것은 순전히 생사 근본이고 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기고 말이지, 결국은 이걸 갖고 뭐 아는 체하고 말이지 이랬다 하는 말, 지 마하고 너 마하고 다 마하고 많으니까 말이지, 누구든지 공부한 데 있어 오직 공부에 어떤지 잠 꽉 들어서 말이지, 여기에서 이걸 증험을 삼아서 여기에서 실질 안 되거나 말이야, 아예 만되면 아는 짓 하지 말고 누구 보고도 그 뭐 공부라 생각도 하지 말고 말이지, 이래야 자기도 살고 넘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런 생계가 없고 말이지, 고연이 쓸데없이 만드면 망상연기 이 생사 근본을 가지고 공부 했단 말이야. 지 마고 넘 마고 다 망한다 이 말이라요. 담대위 대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 대신 또 실례가 나옵니다. 걔 누구든 이제 공부한 데서는 아무리 자기가 지견이 참말로 높은 것 듣고 경지가 지풍같이 그리 생겨들도록 해도
잠 꽉 들어서 안 될 때는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것인데 대심이라 하니는 말이지 아주 초미 과인하고 이래서 말이야 17살의 중대가 19살 무서 말이지 어떤 어록을 보다 자기 깨치다 이랬어요 그게 이제 첫날에 쫄아다니면서 말이지 쫄아다니면서 이제 들어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말이지 다 뭐 자기만 못한 것 같아 누든지 어떻게 또 이제 총미 과인하고 이런지 그 말을 갖다 막아낼 수도 없고 말이지 막아낼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휘양천날을 했더라입니다 휘양천날을 했는데 저 최후 가서 이제 담당심 담당심이라는 것은 진정문선사 제자요 진정문선사 제자인데 그 진정문선사 제자인 담당심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오대사라고 아주 큰 시인에 계셨는데 첫날 말이지 이름난시 대표적인 선지식이 다섯 명이 계셨어요 그 오조보전산 밑에 삼불하고 삼불 또 그 담당심하고 말이요 당삼심 그 또 사촌 되는 말이지 황룡사진선사라십니다 황룡사진선사라인데 그 일을 갖다 오대사라고 이리 취급했어요 그 마침 아주 그 당시에 그 성계에 있으더니 말이지 아주 비중이 높은 신입니다 담당심이라니가 담당심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문이 그 공부 얘기를 했다가 말이요 하니까 그 담당심이 하신 말씀이 고상자야 이 종고선사거든 아 자리에 말이지 내가 이 여기 와서 말이지 이 일시이해득해야 모든 걸 네가 다 안다고 말이야 교이 설에 설득하면 네가 어떻게 무슨 뭘 갖다 설해 보라고 하지면 설도 할 수도 있고 설명 다 할 수 있고 교염고 송고 또 무슨 저게 곧 법문 말이지 법문에 염을 하는 거지 법문에 송을 하는 거지 소챔이나 보설 소챔이란 건 조그마한 거지 보설이란 건 아주 장광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보설을 한 이하 주득이여 니가 다 그걸 할 줄 안다고 말이야 그런데 지시 이후 일건사 미제라 다만 한 가지만 안 되는 게 있다 그만 한 가지만 안 돼 괜히 말하자면은 니가 이어 와서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모든 걸 다 불법에 전부 참 통달 무해한 거 말이지 이러고 니 잘 아는 거지 니가 자처를 하고 안 있나 이 말이라 그래 하긴 한데 지시 이후 일건사 미제여 그렇다 해서 뭐 이 보설이나 염고나 송고 이것이 옳다 말은 아닙니다 이 담당스님이 하신 말씀은 말이야 네가 그렇게 웃든지 모든 걸 다 잘한다 같이 이 자처하고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한 가지는 네가 안 돼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성사령시에는 네가 성성이 생각할 때는 말이야 변유선노대 선이 있거든 성성이 생각할 때는 선이 있고 자 수책하면 보도시 졸린단 말이야 재미 꽉 들이핀단 말이야 변무료야 그럼 없어져 삐거든 그게 네가 무슨 뭐 그 경계라 하든지 뭐 안기라 하든지 말이야 뭐이라 하든지 간에 네가 천하지일이라고 아주 희양천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희양천하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말이지 성성이 사랑할 땐 있지만은 말이지 있지만은 재미 꽉 들면 없다고 말이야 캄캄하다고 말이야 야 여천대는 여 접득 생사리오 말이지 만약 이를 진대는 말이지 네가 어떻게 생사를 갖다가 대적해낼 수 있나 그 말이라 이 우리 근본 이 목적이라는 것은 견성이 성분이랑 생사를 갖다가 어떤 이와 해탈해서 말이요 생사의 자제의 근본인데 말이지 잠 꾹 들어도 안 되는 거 말이요 행사 도래할 때 니가 어떻게 일 갔다가 니가 전화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정신 모호이천이다. 이것이 실제 내 의심이다. 그와 항복을 해비어요 이것이 이제 천국의 유미한 말하자면은 이 대심의 공부관계인데 말이지. 공부관계인데 사실 보면 말이지 자기가 아무리 말한지 말은 치하고 말이지 아무리 참말로 도도한지 하더라 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거든. 실제에서 바로 깨치시면은 모르지만은 바로 깨치기 전에는 말이지 누구든지 잠 꽉 들면 안 되는 기야 잠 꽉 들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것을 알려면 말이야 알면은 다시 우튼이 발심을 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것을 알겨도 남을 새기려고 들면 이건 참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또 이제 대심 원호심하고 이제 문대비 나오는데 그 당시 사진이 어찌 됐냐면은 그 이제 대심이 말이야 생각할 때 천하 선지지란 건 말짱 어떤 그따 소용없는 물건들이고 말이지 오직 이 담당심 한 분이 참으로 눈 밝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재미 꽉 들어서 안 되는 이걸 갖다 지적을 못했거든. 담당심이 한 분이 지적해서 자기 병통을 갖다 완전히 딱 그만 깨줬단 말이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시봉하고 여기서 공부를 성취한다고 이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심이 이제 그때 쉰 한 4, 50대에 돌아가십니다.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오. 원래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때 대심이 예, 참다운 이제 선지 지도자를 만든 말이에요. 그 뒤쪽에 지금 가게 되니 어쩌냐 이거든. 그 담당심한테 물었어요. 담당심한테 묻기를 갖다가 어떻게 물었냐면은, 예, 내가 지금 말이지, 예, 신임을 갖다가, 신임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면은 말이지, 누굴 의지해서만은 대사를 성취할 수 있겠냐 이게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밖에 내가 많이 첫날 돌아다녀 봤지만은,
신님과 같이 말이지 그렇게 병을 갖다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지 참 곤란한 일 아니냐 이것이래요. 그러니까 담당스님 하신 말씀이 경사유 금파자한테 말이지 경사 이 서울에 금파자가 있어 어느 극건선사리 말입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그이는 참으로 본분정사야 참으로 또 미안한 정사라고 말이야. 미안한 본분정사니 마침 그 원호스님을 찾아가면 말이야 네가 반드시 대사를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한데 이제 대신님이 담당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후사를 다 만듦이 처리하고 말이지 이 원호스님을 이제 찾아가는 판인데 찾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했냐면은 만약 말이지 만약 내가 원호를 찾아가서 말이야 원호도 여긴 말이야 딴 선지식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병을 갖다 지적해내지 못하고 말이야 병을 갖다가 지적해내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라도 인정하는 게 있다면 말이야 장 무선노이거라 나는 어떤 선이라는 건 말짱 거짓말인 게 말이야 선은 없다는 그런 논을 짓고는 가고 말이지 그런 동시에 어쩌면은 그만 개인의 한 부지를 화엄개인의 한 부지를 사가기만 개인의 평생 일이다 말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이 원호 스님을 찾아갔는데